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기획했던 게임 SCP 서바이벌이 여러분들한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바일 게임이나 스팀 게임으로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총괄 기획자가 게임을 만들 줄 모르는 바보 멍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고 출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쓴 돈이 많긴 하지만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제 팬카페에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자, 이 게임입니다. SP 서바이벌. 자, 일단은 ESC 눌러서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창고에서 USB 3개 모으기를 하시면 됩니다. 창고가 여기죠. 여기까지 쉬워. 안녕하세요. 저 SCP 까마귀가 만든 좀비를 피해서 여기서 USB 3개를 모으면 됩니다. 야, USB 어디 갔냐? USB 저기 있다. 따라와. 차 얘가 뒤에 따라오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잡히면 죽죠, 당연히. USB 여기 있죠. USB 하나 먹어주고. 저기 하나 더 있다. 다 못 먹었어. 왜 이렇게 무섭냐? 내가 만든 게임인데? 근데 여기 USB 하나 더 있다. 위치는 랜덤이라서 이렇게 빠져주고. 일로 와. 얘가 이거 따라오면 안 되는데? 뭐 얘가 따라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숨어있다가 돌아갔나? 해치웠나? 이 게임이 끝나면 나는 가족들한테 돌아갈 거야. 이 게임이 끝나면 그녀한테 고백을 하겠어. 오케이, 갔다. 자, 이거 업데이트 해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이 구역으로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현재 제 위치가 여기고요. 초록색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이 구역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창문 도어맨이라고 있죠? 이 도어맨은 여기 창문에 랜덤으로 나타나요. 저도 그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랜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구에 있는 비밀원 쪽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플이 중요한데 제가 소리를 다 꺼놨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 깜짝이야 씨! 잠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빨리 쪽지를 찾읍시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공포도보다는 살짝 그냥 간단한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야호. 안 해본 건 아니지. 근데 테스트는 많이 안 해봤어요. 저도 무서워서. 자, 이런 거 다 뒤져줘야 됩니다. 이러면 쪽지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렇게 쪽지가 안 나오나? 쪽지 확률 보소. 개발자 인성 안 좋은 거 티나죠? 이 게임은 나는 마음대로 제작자를 욕해도 돼. 내가 만들었거든. 셀프 디스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런지. 오케이, 이제 안 무섭죠? 쪽지가 왜 안 나와? 버그 아니야? 찾았다. 0, 중간에 0. 맨 오른쪽 밑에 버그 있다고요? 어디? 다시 나잖아. 안녕하세요. 얘 깜짝이야. 도움을 했을 때 문 열면 죽습니다. 중간에 0이었는데 때로 맞춰볼까? 쪽지 3개만 찾으면 되는데 안 나오네. 맞아, 쪽지를 다 찾아야지 여기서 비밀번호 풀 수 있을 거야. 분명 나 같은 새끼들 한 명쯤이 있을 것 같아서 쪽지를 다 찾아야지 비밀번호 풀 수 있게 놨어. 야, 그래도 메이플 스토리보다 확률이 좋지. 얘 깜짝이야. 빨리 치열이 치과를 가셔야겠네요. 뭐야 깜짝이야 시태키. 내가 안 연대가 있나? 내가 어디를 안 열었더라? 이 게임 어려운데? 여기가 4단계지요 이 4구역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하세요. 오늘 똥김 리뷰인가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왜 똥김이야? 야, 스팀에 냈으면. 여기 있다. 찾았다. 이런 책상 위에도 잘 뒤져봐야 돼. 다 찾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WS-501을 영락하면 됩니다. 자, 이제 3구역을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3구역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된다. 자, 이제 3구역으로 갑니다. 자, 3구역에서는 기름통을 모아 3개 발전기를 키세요. 뭐라고요? SCP 슬렌더맨 표절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거... 얘는 빨간 괴물이라고. 여러분들, 얘가 몇이더라? 60이었나? 눈이 퇴화돼가지고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요. 여자 장식, 잠깐만 치료 좀 하겠습니다. 기름통 있다. 여기다 기름통 작동시켜주고. 앉아!
어. 저 새끼 왜 저래? 웃으면 안 돼, 재원아. 네 게임이야. 아, 이게 소리를 들어가지고 화가 난 거야. 그 얘 컨셉이 뭐냐면은 인간을 잡아먹으면 그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대부. 어떻게 알았지? 세대 맞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게임이다. 자, 봤습니까? 저 방금 가만히 있음으로써 저 녀석 나를 눈치 못하게 했습니다. 어, 기름통 저기 있다. 기름통 저거는 왜 저기에 있지? 왜 벽에 붙어있지? 저것도 심오한 뜻이 다 있습니다. 기생충처럼. 오, 이거는 그겁니다. 아, 늙은이 아시는구나. 겁나 유명합니다, 늙은씨. 어, 늙은이는 이제 뭐 유명하죠, 여러분들. 어, 늙은이 좀 돌리형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씻은 모습인데. 아! 오, 역시 김지은이 만든 게임 겁나 재밌어. 진짜 깜짝깜짝 놀라지 뭐예요. 깜짝깜짝깜짝. 좋았어. 이제 3구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일로와. 오, 어디 갔어? 오, 오, 사라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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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다행이다. 와, 야, 영화, 극적인 영화였다. 통순이 간식? 통순이 간식? 잘 가시고. 카드키를 찾아오세요. 위치는 특별관료. 이제 카드키를 찾아와야 돼. 발전기로 엘리베이터를 발전했고 그 다음에 카드키는 특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이 어디냐? 제한구역?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 좀 어두워졌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졌죠. 이게 놀인겁니다 여러분들. 아, 특별관리구역 여기 반대편으로 왔다고. 오씨. 이제 여기서는 다 나타나요. 자, 여기서 이 구역.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열면은 부끄럼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 팬카페에다가 가입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싸, 보여줄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 얼굴을 보면 안 돼. 알죠? 부끄럼쟁이 컨셉 아시죠? 여기서 카드키를 찾고 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얼굴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때립니다. 내가 왜 안 보여주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왜 안 보여주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냐, 얘들아?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어맨한테 죽는 거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럼쟁이보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올려놓을게요, 팬카페에다가. 이거 그냥 가입 안 한 사람들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할게요. 김재원과 풍원이들 팬카페에 가입해서 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김재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부끄럼쟁이.